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그 지인들 글들을 보면은 이제 노션이라는 그 도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찾았다가 좋은 강의가 있고 또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른 강사님의 이제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매일 강의만 하다가 또 이제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뭔가 더 이렇게 새롭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난다고 하는가요? 오면서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노션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에버노트하고 좀 많이 비유를 해요. 사실 저도 에버노트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집필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가끔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보다는요. 예전에 이제 글을 쓸 때, 회사 이제 출근할 때마다 매일 이제 메모장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 한 40, 50%가 에버노트를 이용해가지고 예,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에버노트들이 좀 많이 느려졌어요. 기능들이요. 붙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런 메모장 이외에 어떤 블로그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서비스들을 한번 한 곳에서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 마침 이제 페터 김미님이라는 우리가 시작 노트 저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션으로 뭔가 이제 모집을 하길래 딱 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노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뭔가 굉장히 워드프레스나 그런 걸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만드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노션이라는 서비스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드신 거예요. 페이지들을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들, 그 다음에 모임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모임들 운영을 이렇게 하시려면은 굉장히 꼼꼼하시고, 시간도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은요. 그래서 어떤 무료 교육 같은 거나 유료 교육들, 그 다음에 같이 어떤 영어 회화의 100일이 기적, 그 다음에 뭐책 쓰기, 50일, 일주일의 책 쓰기, 이러한, 강의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 앞으로 진행할 오프라인 강의들을 한번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보통 이제 홈페이지로 만들면 또 뭔가 제한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한번 노션을 한번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한번 요거부터 볼게요. 요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시간 같은 경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우냐 이런 자세한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관련된 글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기, 강의, 홍보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를 하실 때도 이거를 직접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에디팅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시간의 짧은 강의이고 또 입문자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가 하는 거 많이 해봐야겠죠. 저도 어제 이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따라하면서 만들었는데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뚝딱뚝딱 이제 이렇게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력 형태로도 이렇게 강의 일정들을 바로 볼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만들고 난 뒤에 바로 공개를 하시면은 요게 실시간으로 홈페이지가 이제 바뀌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홈페이지가 바로바로 바뀌고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적용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요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도 입문자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좀 중급 이상 레벨로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요 강의를 노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유튜브에서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배우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노션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은 한두권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이제 종이책으로 나온 것은 거의 독보적이더라고요. 요 책이에요. 그래서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노션인데, 요거는 입문 과정부터 정말로 고급 과정까지. 그러니까 이 노션이란 것이 그냥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나 아니면 자동 그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 예전에 엑셀 같은 게 보면 VBA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일 뒤에 고급 과정으로 있어요. 근데 뭐든지 도구가 제일 뒤쪽에 점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면 이제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간까지 보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야 진정한 노션 사용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정말로 나중에 프로젝트 관리를 정말로 이거를 통해서 하실 분들, 이게 프로젝트 관리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팀 홈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직원들한테 어떤 오더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동화 방식으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회계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한 어떤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재 저도 공부하는 중인데 어렵더라고요. 조금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냐, 노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냐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노션이 잠깐은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블로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금방 소개했던 요 분을 통해 가지고, 요 강사님을 통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 2시간 강의 듣고 난 뒤에 책을 보니까 확실히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이번 주 내내 저 노션을 가지고 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